황정민 씨. 네. 왼쪽이 지금 현재 베테랑 2인데 네네. 베테랑 1을 봤을 때는 그냥 어제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도 되면 황정민 뱀파이어설 황정민 냉동인간 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비결이 뭡니까? 아니 뭐 그 그렇게 또 변하지도 않아요. 9년이면 그럴까요? 강산도 변한 그럴까요? 네.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1편의 서도철의 이미 그러니까 에너지와 그 모르는 이미지나 이런 느낌이 관객들이 보셨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9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서도철은 변하지는 않아요. 그대로 서도철인 거죠. 그래서 2편을 봤을 때 변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1편에 입었던 의상을 그대로 착용해서 2편에도 입었고요.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했고요.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 1편에 소도철이랑 똑같 크게 뭐 변한 게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도 변한 게 없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관객분들이 1편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간극이 있다라고 못 느끼셨어요. 9년이라는 시간.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맞아요.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아마 명절 때 TV에서 많이 베테랑을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저는 2편에서 꼭 가지고 가고 싶어서 네. 그러니까요. 이 2를 개봉하고 나면 극장에서 영화 보시고 궁금해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1을 다시 찾아보시는 분들 네.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그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류승환 감독과 촬영을 하면 참 기쁘다,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행복하셨나요? 네, 그럼요. 류 감독님하고 작업하는 다고 하는 순간부터 되게 행복해요. 예, 배우로서 정말 오롯이 배우로서 그 현장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네, 좋죠. 그렇죠. 가서 진짜 내 연기만 펼칠 수 있게 모든 판을. 그러니까요. 제가 행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죠. 예.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1편 끝나고 나서 너무 잘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, 너무 잘 돼서 좋아서 2편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. 그럼 왜 안 하냐고. 2편 빨리 했어. 바로 이렇게 잘 될 때 빨리. 예. 그랬더니 뭐 많이 하셨던데요. 그 사이에. 예, 사이에. 그 뭐 뭐가 이슈도 있었고. 목사도 하시고. 예, 맞아. 아, 그거 스태프도 일으키시고. 여러 가지 뭐. 아, 서로 되게 바빴네요. 예. 저게 저 사진에 제가 하나 그 재밌는 사연 말씀드리자면 네. 저 점퍼가 1편을 할 때 황 선배님 개인 옷이에요. 아. 하면서 이 옷이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벌밖에 없어요. 그래서 1편 때 찍고 우리가 그때 약속을 아 이거 무조건 우리 서도철의 다음 얘기를 찍을 거니까 황 선배님이 자기가 집으로 안 가지고 가고 의상팀에 맡긴 거예요.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창고에 과연 있을까? 뭐 막 옷이 제대로 보관이 돼 있을까? 해가지고 이 편을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수비한 게 저 옷이었어요. 근데 다행히 창고에 있어서 그래서 저 옷을 그대로 입고 올 수 있었죠. 정말 묵묵히 기다려줬던 옷이네요. 9년 네. 동안. 그리고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9년 후가 젊게 유지된 게 9년 전 상태가 9년 거기까지 할까요? 거기까지 할까요? 예예. 예. 그런 것 같잖아요. 예. 뭐 다 잘 잘르셨어요. 잘랐어요. 이 타이밍 좋았어요. 예예. 네, 죄송합니다. 예. 그거는 이제 관객들이 판단하게 저희가 넘기도록 하겠고요.